자, 오늘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제목은 안 좋겠네. 자, 지난주에 램런트 교사 세미나로 인도 받았어요. 혹시 우리 램런트 중에 나는 우리 선생님 놓고 기도했다. 교사 세미나를 기도했다. 어, 시온이 혼자 있니? 그래서, 교사 세미나에서 말씀 받았는데요. 따라합니다. 영원히 각인. 어, 영원히 각인해야 될게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전도학 먼저 하겠습니다. 전도학 s 게요 우리 위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랩넌트 전도학 제목 및 성경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자, 한번 3장 16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허리 피고, 허리 피고. 허리 쫙 피고, 다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랩런트들은 쉽게 이해해야 될 발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여러분의 생명과 태어나는 것, 불러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발판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방법, 뭐지요? 그리스도. 세 번째 발판이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발판이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서. 다섯 번째 발판이 뭐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열 가지 발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발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교회 초등부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만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는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 아니라 우리의 방법은 누구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법입니다. 따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의 능력 있어요. 오직입니다. 누구죠? 성령, 성령 역사.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 주시는 이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의 계약서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초등부 말씀 들으면서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섯 번째. 오늘 해야 될 다섯 번째는 뭐죠?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언약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냐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분만 볼게요 성전 밑에 시작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보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성전 짓기도 전에 한 얘기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줄쳐놓습니다.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불신자들 안에 누가 있어요? 불신자들 안에 누가 있죠?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마귀 자녀죠.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 재창조. 줄쳐놓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란 말이요. 이때 창조의 역사 일어나니까 계속 재창조되는 거지요. 재창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재창조. 딱 집중합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기뻐요. 우리 아까 전에 축복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성령의 역사로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수 없어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로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줄쳐놓습니다. 내 안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누가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성령 충만 동그라미에 놓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되죠. 지금 이종이 하고 있는데 어디 보고 있어요? 전도학 종이 보고 있죠. 자, 성령충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딱 집중해요. 시작. 뭐, 굳이, 뭐, 개가 성령충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멍멍이가, 개가 성령충만 받을 이유 없죠. 내게 성령 능력이 많은 겁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불신자 신부름꾼 됩니다. 줄쳐놓습니다. 뭐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모르면 불신자 신부름꾼 해요. 돈 따라가는 인생, 성공 따라가는 인생, 세상 따라가는 인생 됩니다. 시작.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많은 상처 받게 되고 상처를 줍니다. 동그라미에 으면 상처. 요셉이 갔던 길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뭐라 하셨냐면 청소년 수련회 때 이번에 추억의 메모리다 이렇게. 메모리다 그래서 추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누가 나를 때렸고 누가 나를 팔았고 엄마 아빠가 없고 이런 현 사실들이 상처가 아니라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메모리다. 추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추억입니까? 상처지. 근데 누가 함께 하시니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깐 상처가 아니에요 자세 번째 시작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증거로 증인 되리라 증인 동그라미 증인은 뭡니까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자 오늘 전노사님 만났다 하면 어나 오늘 전노사님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럼 뭐죠 그 사람 증인이에요 어 김민정 선생님 없어졌던데 아니에요. 저 교회에서 김민준 선생님 만났어요. 그게 뭐예요? 증인, 본 사람이에요. 시작.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이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사랑하는 마음도, 그 사랑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고 평안도 화평도 누가 평안케 하고 화평케 해요? 하나님이 화평케 합니다. 자,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뭐에 대한 열매예요? 사람에 대한 열매. 성령 충만하면 나옵니다. 성령 충만 동그라미예요. 어떤 랩넌트 집에 가서 다락방 하는데 어떤 랩넌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 하니까 엄마 차 타고 학교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주세요. 그 기도는 항상 안 돼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은 사람의 결과로 오는 게 뭐냐 오래 참은 성령충만 안 하는 사람은 참을 수 없습니다. 화냅니다. 화 짜증냅니다. 그리고요 자비는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뭐해요 배려해요 배려 동그라미 남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지금은 남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랩런트들 키울 때, 우리 새끼 최고 하면서 키우죠. 지밖에 몰라요, 나가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배려할 수 있어요. 내가 억지로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양선, 뭡니까? 안 좋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항상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 불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환경에도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평, 불만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것밖에 안 갖다줘? 불평합니다. 근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요, 자신에게 할 것은 뭐, 뭐가 있다고요? 충성, 온유, 절제. 자신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능력 없이 돌아다니는 애들은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깡다구 뭔지 알아요? 에이 해봐라, 한번 해봐라, 씨. 내다터잡본다 이게 뭐냐, 깡다구 있는 거. 나는 뭐, 뭐 세상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깡다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랩넌트들 왜냐? 따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보자가 내 배경이야. 내 깡다고 쓸 필요 없어요. 무섭게 할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는 무섭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랩런트의 발판 다섯 번째 구원 받은 자의 증거인데,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미안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미안한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속에는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줄쳐놓습니다. 레몬드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생님이고, 아무리 뭐돈 많아도, 하나님 그 안에 없으면 누가 영이 있다고? 쓰라? 누가 있어? 사단의 영이 있다니까.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우리 예쁘게 잘 자란 여학생들이, 아, 내가 불신자 남자 만났는데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요. 뭐, 안될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분명한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다른 영입니다. 랩런트들, 초등학생 랩런트들, 뭐 벌써 결혼 얘기 합니까? 그게 아니라, 따라 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복음 가지 배우자와의 만남을 주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 나가면 불신자들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속으면 안 돼요. 참 복음까지 만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알수 없겠죠. 그 사람 복음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린 몰라요. 근데 봉사활동도 하는데, 봉사활동 하려고 삽니까? 남편한테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니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플랫폼.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것 축복으로 만들고요. 파수망대는 뭡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게 아니라 불 켜놓고 있으면 다 산다 그랬어요. 나는 뭐냐? 따라 합니다. 나는 플랫폼.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도 하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코로나도 축복입니다. 이 3년을 걸어오면서 많은 것들 바뀌었죠.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 합니다. 와치타워. 와치타워는 뭐냐면요. 파수망대. 따라 합니다. 파수망대. 파수망대입니다. 뭐냐? 세워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오겠죠. 2, 37 나라에 빛을 보는데, 니는 되고, 니는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게 파수망대. 왜 빛을 비춰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살려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살려야 돼요. 따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 살려야 되죠. 그다음 뭐죠? 플랫폼은 플랫폼 모든 거 축복하고 와치타는 바수 망대고 우리 안테나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지속하는 거 영원. 영원의 응답 속에 소통의 응답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게요. 시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축복 속에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다섯 번째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 네 번째. 하나님의 계약서. 뭐죠? 성경의 말씀. 다섯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오늘 말씀은 엄청 중요한데. 지금 여름 훈련들 이어가죠. 따라합니다. 렘난트 24 캠프. 지금 6월부터는 우리 캠프하고 있습니다. 캠프 뭐죠? 캠프 가봤어요? 캠프 그 뭐고 텐트 치고 그거 야영해 봤는 사람. 캠핑 가봤다. 캠핑. 자, 그 캠핑 가봤죠? 그 캠핑 가는 게 캠프입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캠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6월부터 8월까지 뭐 하냐? 따라 합니다. 캠프. 캠프합니다. 무슨 캠프 하냐? 가정에서도 캠프해야 되고, 밤별로도 캠프해야 되고, 초등부도 캠프해야 되고, 다 캠프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여름에 캠프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원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 옆에 있는 랩런트, 잔소리 안 하셔도 옆에 있는 랩런트가 알아요. 아, 이 선생님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압니다. 아, 이 선생님 지난주에 복음을 정말 집중하셨구나. 느껴집니다. 근데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따라 합니다. 전달해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요번에 24 캠프 하면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을 누리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잔소리해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잔소리 해가지고, 뭐, 기도수첩 해라. 녹취해라. 화요일날줌 다락방 안 들어가나? 이걸로는 전달 안 돼요. 그건 잔소리지. 그래서, 따라 합니다. 내가, 먼저 집중해요. 그래서 캠프하는데 무슨 캠프하냐? 따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요거 합니다. 6월, 7월, 8월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집중해요. 어떤 분들은 호흡, 어떤 분들은 운동, 어떤 분들은 개인 시간, 어떤 분들은 요리하면서,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서 자기에 맞는 나를 살리는 말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요 소중한 줄 알면은 소중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소중하고, 나의 시간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게 소중하면, 내가 소중한 만큼 옆에 있는 랩런트가 소중하게 보여요. 근데요, 내가 거지 같아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내가 낙심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여유도 없을 뿐더러. 따라 합니다.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삼주가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모두를 다 하나님 자녀 모두를 다 2, 3주 나를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땅끝까지 가라 하셨죠. 그래서 1번 따라 니다 하나님의 형상. 먼저 살려야 될게 뭐냐?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공부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1장 28절에 나를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학업, 내가 하는 공부가 막 정복하고 다스려져요.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요. 내가 하는 경제, 뭐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만 재료가 뭐죠? 재료가 흙입니다. 흙. 흙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스트예요. 먼지인데, 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흙에 하나님이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여름 방학 때한 번이라도 랩런트가 체험한다. 그러면 그 랩런트 성공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여름 방학 때 캠프하잖아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캠프하는데 랩런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꽂힌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 또 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영육의 모든 것다 살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집중하는 랩넌트 있어요. 평일에도 보금성구를 쓰는데 아주 이쁘게 써가지고 보내요. 미션을 내잖아요. 그냥 미션 안 해요.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는 랩런트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해요. 그 랩런트는. 보니까. 매일 보내요. 저한테. 저는 답장도 잘안 해요. 매일 보내요. 뭐냐. 하나의 말씀이 그 랩런트 속에 들어가면 그 랩런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이 품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이 품어지고. 아까 언약의 사람 찬양했는데, 가사 정말 중요해요. 말씀이 일단은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언약이요. 내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24 생각날 만큼. 막 가도요. 어떤 랩런트는 학교를 가는데, 계속 보좌의 축복. 그게 자기 마음에 담겼어요. 학교 가면서도 보좌의 축복, 집에 와서도 엄마 보좌의 축복 이렇게 계속 생각나 화장실 가는데도 보좌의 축복, 놀면서도 다른 친구는 막춤 추는데 나는 막 보좌의 축복 생각나고 그게 뭐냐 언약 품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환경, 조건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뭐가 성취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성취돼요. 전문사님 지금 가난해요. 전우사이 가난해요.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한 거 성취 안 돼요. 가난한 게성취됐데 가난한 거 성취 안 됐어요. 다 지나가는 거.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고, 지나가는 스토리 그냥 이야기예요. 아나 어릴 때 상처 많았어. 나 어릴 때 힘들었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고 또 뭐야? 그냥 아 어, 메모리야. 그냥 지나가는 추억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 근데요, 언약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 랩런트들이 가정에 2장 18절에 뭐가 일어나요? 에덴의 축복이 기도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매주 랩런트를 축복하고 랩런트를 위해 기도하고 반별로 모여서도 손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랩런트를 축복해달라고 정말 이 랩런트 가는 길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뭐가 임해요?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 에덴의 축복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 가정이 임하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가정에 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번 여름 캠프하는데 캠프하거든요. 이 캠프예요. 지금부터 캠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가는 길이 캠프예요.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론, 1번.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물다 젖었네. 자, 자, 1번입니다. 1번 뭐냐? 따라 합니다. 영원한 것을 강인네요 영원한 것을 이번 여름에 강의됩니다. 그래서, 푸, 아까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요, 이번에, 이번에 말씀에 10편, 40편,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눈에 보이는 거다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해라. 영적인 힘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뭐냐? 디모데 후서 3장. 요번 주에 한번 찾아 봅니다. 14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아는 랩런트.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랩런트. 언약을 품은 랩런트예요. 그래서 언약을 각인하고요. 그래서 우리 뭐할 거냐? 요번에 뭐할 거냐? 따라 합니다. 랩런트에 3원을 요걸 해요 매일 해요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수첩 하죠 기도 수첩 뒤로 넘겨 보세요 월요일 거 펴봅니다 월요일 기도 수첩 아니 넥스 위크 그러니까 다음 주거어 다음 주어 넥스 위크 아니 아니 한 개만 펴봐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펴면은 공간이 이렇게 있죠 옆에 요번에부터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간 옆에는 또 말씀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공간에 뭐적냐 따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 이 있어요. 한 가지 적어 놓습니다. 기도수첩에다가. 알겠죠? 기도수첩에다가 오늘의 말씀 한 가지 딱 적습니다. 오늘의 말씀 적고 기도수첩 읽고 말씀 한 가지 적어요.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메시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도 뭐 하냐? 따라 합니다. 메모. 간단하게 매모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 수첩 읽고 혹은 강단 말씀 보고 내가 못 잡은 말씀 한 가지를 기도 수첩 여백에다가 여기 위에 말씀 땡땡 적어놓고 뭐 언약의 사람 성령의 충만 요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이해했죠? Understand? 이해했죠? 그다음 뭐죠? 두 번째 오늘의 기도 따라합니다. 오늘의 기도 내가 오늘 기도할 부분들 생각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랩노트393 기도를 합니다. 우리 종이 나눠줬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따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보자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우리 학교에 내 친구에게 우리 집에 역사의주 없어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70 현장을 살리는 70제자의 발걸음이 되게 없어서 기도했죠. 그 다음 뭐죠?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랩런트가 동네에서 어떤 아를 만났는데 그 랩런트가 만난 친구가 티시케예에요그 친구를 놓고 기도한다고 저한테 그 명단을 주는 겁니다. 토요일 날전도학때 혼자 와가지고. 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전도, 그게 나의 오늘의 전도예요. 내가 가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말 해봅시다. 말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말안 해.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이거 말안 해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달될 거안 될까요? 임세리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와? 어, 전달돼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그 친구를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 우리 아빠가 안 믿는데요. 아빠를 놓고 기도해요. 아빠를 놓고 기도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2번이죠. 2번이고. 네. 마지막 3번째. 3번째. 따라 합니다. 캐릭터. 반별로 오늘 할 겁니다. 캐릭터. 따라 합니다. 캐릭터. 자, 캐릭터는 뭐냐면,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요, 아까 전에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알았지? 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첫 번째. 알겠죠? 만나면 얘기합니다. 반별로. 반별로 얘기해요. 민지 알겠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알겠죠?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제일 먼저 축복하는 말. 그 다음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랩먼트의 캐릭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너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 별명 다 지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반별로 반별로 자 반별로 시후 사무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후는 모세 그러면 기도할 때 선생님이 얘를 모세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인물로 쓰인 바에도 기도하고 자, 사무엘은 뭐아까 사무엘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랩런트 일곱 명 중에 붙잡고 혹은 성경의 인물 붙잡고 기도합니다.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하나님, 제가 오늘 아까 에스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계단에서 만났어요. 허 하고 오는 에스도 잠못 잤어? 이렇게 왔는데. 자, 에스더. 아까 에스더는 계산해서 만나고 에스더는 올라가고 저는 내려갔는데 저는 내려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스더가 한 시대에 한 시대를 살렸던 그 에스 성경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와 같이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올라오고 저는 내려가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캠프 때 반별로 해야 될게일 아닙니다. 일 아니에요. 이 랩런트를 두고 내가 기도할 캐릭터를 하나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는, 아, 선생님, 저는 앞으로 빛의 경제로 시대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랩런트는 가위와 같은, 가위와 같은, 그리고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일과 같은,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최첨단 4차 산업을 혁명을 일으킬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 다단엘과 같은 지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하실 게 뭐냐? 우리 부모님들도 랩런트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 있는데 그 이름이 또 성경의 의미가 있지만 이번 여름에 이름 짓습니다. 이름 짓기 캐릭터를 만듭니다. 캐릭터 캐릭터 정합니다.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마치고 반별로 캐릭터 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야, 몰라요. 이미 봤을 때이 랩런트, 앞으로 시대 살릴 랩런트,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고 뱉던 모세와 같은 랩런트. 선생님들이 이 랩런트 기억할 때마다 그 캐릭터가 떠올릴 만큼,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붙잡으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 성경책에 랩런트 명단 있습니다. 저기 뽑아놨는데 랩런트 명단 해놨어요. 부모님 이름, 랩런트 이름 다 해놨거든요. 그 랩런트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승아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김승아 하나님 기도합니다. 김승아 가정에 누가 있죠? 김진용 목사님, 사모님 또 랩런트, 동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알겠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얘기해 주시면 그 캐릭터를 제가 기도하는데 적어놓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우리 이사야 55장 8절의 9절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더 높아요. 더 멋져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멋져요. 완전 최고예요. 베스트가 최고잖아요. 아 최고다. 근데 영어로야 tremendous 하면은 진짜 최고인 거예요. tremendous 최고.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렘넌트의 영성 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어 누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남은 자. 복음을 듣고 끝까지 남는 70인 제자로 쓰임 받게 하시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고, 70인 지역,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영향을 줄 만큼 70 종족 TCK들을 살라나고요. 70 나라를 살리 우리 후대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24시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평생의 방향은 70입니다. 내 옆에 캐릭터 지어주는 우리 랩넌트가내70 현장이에요. 내70 제자들. 맞죠? 그리고 우리 랩넌트가 기도하고 있는 그 TCK가 70종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가 앞으로 가야 될그 현장. 3단체가 뭘로 지금 하고 있죠? 마인드 플랜스. 마인드 플랜스 하고 있다니까. 마인드 플랜스가 뭐냐? 마음 챙김. 마음 챙김. 불교에서 나온, 불교에서 나온 건데, 제1의 마인드 플랜스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제 2의 붐이 일어났대요. 지금 제 2의 붐이 일어났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마인플레스 책, 마인플레스 유튜브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하냐? 따라합니다. 랩넌트의 영성. 우리는 요거 합니다. 알겠죠? 랩넌트의 영성, 영적인 힘을 기릅니다. 70 제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현장 살리는 그 끝까지 복음 들고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 랩런트의 영성 갖추며 어, 2, 37나라 5천 정도 살린 만큼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 랩런트 24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프의 여정 속에 어, 가정이 살고, 랩런트를 살고, 또한 보호자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